안녕하세요. 목포시체육회 농구지도사 김성록입니다. 오늘은 드라이브인과 페이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드라이브인은 자세를 낮춰서 빠르게 수비를 돌파하는 기술입니다. 피벗발이 떨어지기 전에 드리블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첫 번째, 풋페이크 이후 드라이브인입니다. 공격하고 싶은 반대 방향으로 풋페이크를 하고 공격 방향으로 돌파합니다. 두 번째는 슛 모션 이후 드라이브인입니다. 공을 잡고 슛 모션 이후 수비가 반응하면 돌파합니다. 세 번째는 숄더 페이크 이후 드라이브인입니다. 공을 원스텝으로 잡고 숄더 페이크 이후 돌파합니다. 네 번째는 드라이브 앤 스톱 동작입니다. 드라이브 인 동작에서 잠시 멈춘 후 다시 돌파하는 기술입니다. 지금까지 농구의 드라이브인과
페이크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. 기술을 잘 습득하여 시합 때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